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꼭꼭 좀 눌러주시고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꼭 눌러주시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마우스 피스만 가지고 연습을 해도 되나요? 마우스피스만 갖고서 연습하시는 분 있어요. 악기 이제 딱 세팅하고 끝나고 나서 내가 이제 세팅이 아니라 악기를 처음 이렇게 이제 리드랑 피스랑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요것만 이렇게 부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맞다 틀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마우스피스만 부는 것이 이제 제 생각에는 좀 너무 고음이고 약간 굉음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 피스만 갖고 연습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별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너무나 소리가 크고요. 그리고 이 피스만 갖고서 좋은 소리다 좋지 않은 소리다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것이 저는 별로 이렇게 좀 거부감이 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피스를 세팅을 하고 나서 꼭 이 네 가지 세팅을 하시고서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내가 연습실에서 이제 딱 오자마자 피스 리가처 세팅하고서 그것만 계속 꽥꽥 굴게 되면 굉장히 굉음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게 좋다 나쁘다라는 것들을 내가 판단할 수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 피스만 가지고 연습하는 것보다 마우스 피스와 네 가지 세팅을 하셔가지고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가다 그러면 마우스 피스만 연습하는 거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다가가기보다는 그게 일단은 저도 이 피스만 불어봤지만 되게 굉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소리가 크고요. 그리고 너무나 조금만 예민하게만 해도 끽끽끽끽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넥으로 세팅을 하셔서 넥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마우스피스로 연습하는 것이 조금 저는 이렇게 추천하지 않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마우스피스만 갖고만 연습을 하셨을 때 어떤 내가 호흡이 늘거나 그러한 것들을 내가 크게 못 느끼고 내가 뭔가 소리가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관이 저는 조금 이렇게 있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이. 관이 약간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런 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이런 통로가 있어서 이런 소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가는 듯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피스만 갖고서는 너무 다이렉트예요. 너무 깨끗대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소리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연습인 것 같고 넥까지 세팅을 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본 연습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추천을 하진 않는다. 그래서 넥까지는 세팅을 하고서 소리를 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리드를 세팅하잖아요. 리드를 세팅을 할 때 보통 피스만 이렇게 빼가지고 리드를 이렇게 딱 고정을 하고서 이 피스를 다시 마우스 피스에 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피스만 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넥을 이렇게 껴요. 그럴 때 여기가 되게 틀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또 다시 이걸 맞춰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는 그냥 저의 팁인데 그냥 마우스피스를 먼저 4개 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리드를 세팅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강의를 보시고 조금 더 도움이 좀 됐다. 조금 더 나한테 조금 더 유익했다라는 그런 강의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 꼭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